안녕하세요, 알비유입니다. 삼성 엑시노스 공식 트위터 페이지에 갤럭시 노트 1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엑시노스를 예고하는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문구가 대표적으로 이볼브드, 넥스트 레벨, 인텔리전트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넥스트 레벨 같은 경우는 전작인 엑시노스 9820이 8나노 공정 설계이고 엑시노스 9825는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 미세화에 대한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텔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NPU 칩 성능에 대한 이야기로 예상이 되는데, 전작인 엑시노스 9820이 정말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스냅드래곤 855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임 성능,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다루었었던 카메라 보정인데, NPU 칩이 많은 분야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서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란 말이죠. 엑시노스 9820이 탑재된 갤럭시 S10 글로벌 모델이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된 갤럭시 S10 모델보다 선예도나 저조도 상황에서 사진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갤럭시 S10에서 카메라에 관한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이후 이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긴 했는데 이번 엑시노스 9825에서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제 에반블라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노트 10에서 글로벌 모델뿐만 아니라 북미판 갤럭시 노트 10에서도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현재 이 소식을 철회한 상태이고 미국 갤럭시 노트 10에는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탑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북미판보다 글로벌 모델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갤럭시 노트 10의 아우라 화이트 색상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시그니처 색상으로 예상되는 아우라 글로우가 바라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것과는 다르게 갤럭시 S10의 한정판이었던 1TB 모델의 세라믹 화이트 색상처럼 순백의 하얀색이 표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엑시노스 9825 그리고 아우라 화이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